네, 안녕하세요. 비디오 코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모자이크를 하는데 특정 부분을 따라다니는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이 키프레임과 마스크를 이용한 모자이크한 것과 캡커피씨의 이 편집 효과에서 사람 얼굴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얼굴 모자이크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이 트래킹을 이용한 모자이크 방법입니다. 자, 영상을 보시면은 이 트럭에 있는 그림, 로고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모자이크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이 방법을 제가 트래킹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법은 키프레임과 마스크를 이용한 방법과 비슷합니다. 자, 이렇게 영상 위에 같은 영상을 두개 나란히 배치를 해 둡니다. 그리고 편집 효과에서 동영상 효과로 가셔서 기본 하시면 여기 모자이크라고 있습니다. 이거를 드래그해서 맨 위, 상단, 맨 위에 있는 영상에 적용시켜줍니다. 그리고 여기 빈 곳을 선택을 해주시고, 마스크 쪽으로 이동하셔서, 직사각형을 해볼게요. 직사각형 한 다음에, 저는 이 트럭에 있는, 로고 그대로 조금, 그대로 해가지고 가릴 수 있게 마스크를 이렇게 적용시켜주었습니다. 마스크 보시는 대로 위에 있는 영상에 있는 마스크를 씌워줬기 때문에 여기 이 모자이크란 부분은 위에 있는 영상이고 이 부분, 나머지 부분 아래에 있는 영상입니다. 자, 근데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모자이크란 부분이 벗어나게 됩니다. 근데 이거를 이 마스크하는 부분 모자이크한 게 이제 영상을 따라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이때 위에 있는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동영상 옆에 쭉 보시면 트래킹이라고 있습니다. 트래킹. 자, 트래킹은 저번에 제가 따라다니는 자막을 설명드리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영상을 이제 추적하는 겁니다. 그래서 모션 추적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선택하시고 그러면 영상 모니터에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. 이거를 따라다니는 대상의 크기에 맞게 조금 조절해 주십니다. 저는 이 트럭의 크기에 맞게 좀 조절했습니다. 확대, 거리 활성화 시켜주시고, 방향도 둘 다로 해주시는 게 그냥, 무난할 것 같습니다. 그런 다음에, 이렇게 밑에 시작 부분을 선택합니다. 그러면, 트래킹, 즉, 추적을 하게 됩니다. 영상이, 우리가 지정한 그 특정 부분을 추적합니다. 트래킹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추적이 완료되고 난 후에, 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보면, 이렇게, 모자이크를 한 부분을 이제 트럭 부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자이크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게 쉽게 말하면 키프레임보다는 조금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. 아니면은 이 트래킹을 이용한 모자이크 방법 중에는 이 스티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이 영상에서 이제 남자 얼굴을 이제 모자이크 할 겁니다. 그리고 뭐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모자이크를 하고 싶어요. 그럴 경우에는 쭉 내려다 보시면은 스티커에서 내려다 보시면 커버업이라고 보일 겁니다. 여기 약간 모자이크 부분과 비슷해요.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드래그해서 영상 위에 올려놓습니다. 그럼 모니터에도 나타나게 되죠? 그리고 요 스티커를 영상 길이에 맞게 하고 싶은 모자이크 하고 싶은 부분만큼만 늘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를 이제 크기를 줄여서 남자 얼굴에 맞게 조절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스티커를 선택하시면은 우측에 트래킹이라고 보입니다. 요거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모션 추적.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생기는데 요거를 이제 남자 얼굴 크기에 맞게 조금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. 자, 방향 둘다 확대 거리 다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하단에 시작. 자, 그럼 남자 얼굴을 이제 이 스티커가 추적을 하게 된 시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보면, 이렇게 스티커가 남자 얼굴을 추적을 합니다. 트래킹을 하면서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. 키프레임을 이용하는 것보단 조금 간편하게, 이 따라다니는 모자이크, 부분 모자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이 트래킹 부분을 이용하시면은, 우리가 따라다니는 모자이크, 특정 부분을 이제 따라다니는 모자이크를 손쉽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.
자, 그런데 이 트래킹을 이용한 모자이크는 되도록이면 움직임이 간결하면서 좀 느릴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. 만약 이렇게 움직임이, 여자의 움직임이 춤추고 막 그런 움직임이 빠르고 좀 복잡할 때는 트래킹이 힘듭니다. 아, 예를 보여드리면은, 자, 똑같은 방법으로 마스크를 이제 해가지고 모자이크로 여자 얼굴만 모자이크를 했습니다. 이때 다시 위에 있는 영상 선택한 다음에 트래킹 하시고 모션 추적 해가지고 이 노란색 박스를 이제 여자의 얼굴에 맞게 조절했습니다. 그리고 시작. 근데 이렇게 되니까 추적이 힘들어요. 트래킹이 다 실패가 됩니다.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 트래킹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자, 이럴 때는 제가 그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마스크에서 이 키프레임을 사용하면 좋다는 겁니다. 위치. 그래서 재생을 하시면서 벗어날 때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. 트래킹보다는. 그래서 움직임이 많고 복잡할 때는 이렇게 키프레임을 사용하시면은 이 따라다니는 모자이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트래킹을 이용한 모자이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